하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패션을 소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죠. 여성이 바지를 입기 위해서 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패션은 생각보다 훨씬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이야기죠. Fashion has been shaped by change in society. It's they go together, you know. So it's not just that it was just fashion for the sake of it. It was fashion that reflected other things in the world that changed politically. 옷 입을 자유를 얻게 된 것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4년 후인 1793년 10월 29일. 파리 시내엔 국민의회 명의로 한 장의 포구문이 나붙습니다. 누구나 특정한 방식으로 옷 입기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기소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성에 적절한 의복을 입고 몸단장을 하는데 자유롭다. 봉건 사회, 구체제의 종말을 이끌었던 프랑스 혁명에서 의복의 자유는 왜 중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유럽에선 철저히 신분에 따라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의 옷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귀족 남성들이 즐겨 입던 퀼로트라 불리던 반바지는 그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혁명군을 비롯한 서민들은 퀼로트를 입을 수 없었고 대신 상퀼로트라는 긴 바지를 입어야 했죠. 프랑스 혁명에서 옷 입을 자유를 준 것은 곧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Alors avant la révolution donc c'était les hommes du peuple hein, qui portaient les travailleurs qui portaient des pantalons, des culottes longues. Eh bien on va avoir ce mélange politique qui va provoquer la généralisation du pantalon pour tous les hommes. Donc c'es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là on voit un vêtement du peuple qui devient le vêtement de tout le monde, de tous les hommes. 좋은 옷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대부분 한두 벌의 옷으로 1년을 나야 했습니다. 그나마 헌옷이 대부분이었죠. 옷감과 염료 만들기가 힘들었던 때 옷은 보석과 함께 4대 귀중품으로 손꼽힐 정도로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선 사치금지법을 만들어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을 정했습니다. 한 사치금지법에 따르면 귀족이 아닌 여성들은 귀금속이나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이를 어길 시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옷에 대한 이 금기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기존 세력의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치금지법이 유행할 때는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의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옷의 혁명. 그 배경에는 바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산업혁명의 상징이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옷감을 만들어내면서 옷값은 훨씬 저렴해졌고 보통 사람들도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도 여성들은 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파리 경시청에는 200여 년 된 낡은 법령집이 보관돼 있습니다. 포고문이 나붙은 지 4년 후에 만들어진 바지 금지법. 남성들에게 복장의 자유를 선언한 프랑스 정부가 여성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바지를 입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한 것입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le préfet de police délivrait aux femmes qui ne voulaient pas être habillées en tenue de femme une permission de travestissement, permission nominative et exceptionnelle, en raison de leur métier, de leur maladie. Vraiment, c'était nominatif, exceptionnel. Donc finalement, si elle portait le pantalon sans... C'est interdit. Elle pouvait être arrêtée et verbalisée, avoir une amende par la police. 혁명 이후 여성들의 의상은 혁명 전만큼이나 화려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남성복이 검소해진 대신 여성들은 옷으로 신분을 과시하려 했던 거죠. 활동에 불편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 높은 상류층에 속한 여성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서 여성 의복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매우 심하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절대주의 시대의 귀족적인 옷이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면서 화려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이제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풍만한 엉덩이를 강조하는 크리놀린이나 허리를 가늘게 조이도록 해주는 코르셋은 19세기 중반까지도 널리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옷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여성복은 날로 자유로워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여성복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바로 코코 샤넬입니다. 1910년대, 샤넬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담한 디자인으로 여성복계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발목까지 닿던 치렁치렁한 치마는 무릎 길이로 올라가고 재킷과 치마는 적당히 몸에 맞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코르셋과 크리놀린은 필요가 없었지요. 복잡한 장식도 사라졌습니다. 코코 샤넬이 이룩한 것은 여성복의 혁명이었습니다. 옷의 소재와 모자, 핸드백까지 샤넬은 모든 옷의 속박에서 여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well, not only did people wear these very tight undergarments, but the whole way in the 19th century dress was made was very complicated. The sleeves, the skirts, and so on, a lot of effort went into it. Whereas Chanel's clothes were very simple and easy to wear and comfortable.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고 버팀대도 필요 없이 좀 더 몸에 편안하게 입는 옷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물이나 그런 이제 재료 면에서도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이제 재료를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뭐 저지라든가 그렇게 사람들이 미처 이걸 겉옷의 이제 자료로서 재료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쓴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바지를 고급 여성복으로 끌어들인 인물은 바로 디자이너 입 생로랑입니다. 1953년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면서 디자이너가 된 입 생로랑은 크리스찬 디올의 견습생을 거쳐 자신의 숍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여성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 여성용 바지 정장으로 여성복의 새 시대를 엽니다. 입 생로랑이 고급 여성복 시장에 바지 정장을 내놓으면서 비로소 복장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었습니다. Yves
Yves Saint Laurent's contribution, I guess, was perhaps to bring, or one of his contributions, was to bring androgynous clothes into high fashion, and the use of the safari jacket, which had been worn by men, but he put them on women, the beginnings of wearing trousers and that sort of thing. In 20세기에 들어서며 패션의 금기는 사라졌습니다. 계급과 성에 따라 정해졌던 규제는 없어졌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비로소 여성들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디자이너들의 옷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명품 브랜드들은 세계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패션의 대중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재봉틀의 발명과 상업화는 기성복의 시대를 열었죠. 대량 생산으로 옷값은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고급 맞춤복을 입을 수 없었던 서민층도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정판은 바로 스파 브랜드의 등장입니다. 스파 브랜드들은 새로운 유행 디자인의 옷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합니다. 게다가 소재까지 괜찮습니다. 스파 브랜드를 이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가격에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옷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은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와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에 따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가격. 현대인이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스파 브랜드들은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In the way that we, our business ID is built up by both fashion, quality, the best price in the more sustainable way. I think that is this very big contribution to making fashion democratic. It should not be about price, it should be about taste and the ability to explore your own style in the way you like to be perceived. 계급과 성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유행 디자인의 옷을 소비할 수 있게 된 사회. 누군가는 이것을 패션의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People have opportunities to dress in a fairly trendy way. I mean, even the very cheap clothing is expressing some sort of some of the recent trends. So, in a sense, in that sense, the society has become more democratic. It's a consumer society where people can, have the money to, they'll probably find some goods that they can afford. I think fashion has become, an entity that everyone could consume. And in the past, it was more exclusive, let's say. If you had money, you can wear fashionable clothes or designer clothes. Whereas now, you have the high street, like you have even the big high street brands, which makes it affordable for younger people as well.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생활은 어떻게 달라졼을까요? 우리는 파리에 사는 80대 노부인의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라카이 씨와 그 어머니는 모두 치마를 입은 모습입니다. 당시의 옷이란 특별한 날에만 맞추곤 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Quand on avait une soirée, on mettait une robe. On en avait une qui faisait pour toutes les soirées, mais ma mère, j'allais avec ma mère dans un magasin où on essayait les robes quand je me suis mariée, quand je me suis fiancée, tout ça. On avait une robe pour les fiançailles. Ah oui, ça c'était très soigné, si vous voulez. Beaucoup de gris, beaucoup de choses comme ça, vous voyez. 지금은 물론 라카이 씨의 옷장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치마가 많긴 하지만 바지도 입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생각보다 최근의 일입니다. Les filles mettaient pas de pantalon parce que c'était réservé aux garçons le pantalon. Et en fait, c'était moi j'ai pas mis de pantalon avant l'an 2000 à peu près. Les femmes avaient des pantalons, mais ma mère qui était là était une génération où les hommes ne mettaient pas, les femmes ne mettaient pas de pantalons. Excusez-moi, les femmes, les hommes, c'était réservé aux hommes. Elle n'a jamais mis le pantalon dans sa vie. Jamais, jamais. Je vais arroser un peu. Corée, ouais. Ça existe.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바지 금지법이 폐지된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